자, 대한민국 대표 성인 예능 누구나 하는 일반 토크와 비교 불가, 거침없는 토크로 펀치를 날려라. 진행자와 출연자들과 나누는 거침없는 토크. 방송은 방송일 뿐 저희를 미워하지도 오해하지도 말라. 자, 시청자들의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줄 신개념 모바일 예능 버라이어트 이상훈 PD의 펀치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시작해. 딴 데는 다 알아서 치다만 여기는 이상하게 느려. 웬만하면 외우셔요. 너무 멀어서 그래. 짧은 거는 그래. 국민교육 헌장도 우리 어렸을 때 외웠잖아. 해와담 왔으니까 네. 삼행시 해보자고. 네. 자, 해! 해? 응. 해! 해! 그 해야. 그럼 화! 이제 화목하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거지. 담도 역시 담. 그러니까 화목하고 뭐 저 기분 좋은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장소 아닌가. 난 이제 나 천재인가 봐.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유명한 씨 만난 거야. 네. 어? 정말로. 우리 해화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저 태양 그 해를 뜻하는 것 같고 화는 꽃화자고 담은 이런 도자기. 아 이걸 뜻하는 거야. 아 도자기도 담자예요? 네. 나는 담소할 때 그런 줄 알았는데. 뭔 소? 담소 얘기하고 이런. 왜 차라리 어깨에 담았다 그러지. 아. 응? 쓸데없는 소리 잘해요. 자 오늘 멋진 분들 네 분 모셨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 야. 그럼 한 분은 그 저 스튜어디스 같아. 그러게 맞아. 그래 누군지 얘기하지 말자. 네. 소개 정식으로 하기 전에 네. 또 한 분은 어쩜 이렇게 말끔해. 내가 봤을 때는 제2의 최석준 같은 느낌이 들고 말끔해. 그 한 분은 옆집에 사신 분 같아. 우리 동네 저기 부녀회장님 같은 분이 한 분 왔어. 맞아.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삼촌 같아. 아, 포근한 분이야. 정말 편안하시고. 아마 정말 저기 뭐야 대중적인 그런 쪽 관련해. 자, 그럼 한 분씩 않을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그러면 저희 옆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자, 문소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맑은 목소리를 가진 문소리예요. 맑은 목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문소리, 소리 그거구나. 아, 그래서 문소리. 문소리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가셔도 톡톡 튀시죠? 네. 외모 덕분에. 네. 귀가 벌써 이렇게 뽕긋 이렇게 다 뽕긋 서 그래서 저의 별명이 있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 제일 가까운 러시아. 그래서 톡톡 튑니다. 아, 그래서 튑니구나. 오늘 기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옆에 우리 정세민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세민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멋진 남자, 또 조강지처를 사랑하는 멋진 남자 정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강지처야. 우리 정세민 씨 보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네,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조광지처를 사랑한다. 이건 이미 못을 박는 거야. 예. 범접하지 마라. 예. 나는 오로지 내 마누라 하나다. 근데 그 마누라 많으면 문제야. 어? 제발 한 분이시길. 자, 우리 백경희 씨.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언니처럼 포근하고 감싸줄 수 있는 백경희입니다. 오빠, 내가 그랬잖아. 저번 분명히 튈 거라고. 그렇지. 이따 해봐. 하다 보면 말 열리면 완전 동네 완전 부녀회장 되는 거야 이제. 오늘 방송 부녀회장 방송이야. 오케이. 옆에 계신 분 그렇게 돼가지면 관리소장님이신 거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양경성님. 네. 예, 안녕하세요. 못한 사랑의 양경성입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인사를 보면 너무들 다 단순해. 그러니까. 그냥 좀 뭔가 좀 튀게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프닝부터 좀 튀게. 너무 단순하잖아. 문소리 씨나 우리 백경희 씨는 그나마 조금 건졌어요. 우리 정세민 씨. 예. 좀 튀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자고. 딱 봤을 때 시청자 누가 유저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저 사람 이름 정세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자고. 즉석이야. 자,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진 남자, 조광지처를 사랑하는 멋진 남자 정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튄 게 뭐 있어? 아니 잠깐만요. 아까도 그거 아니었어요? 아까도 그랬다니까? 다만 힘만 조금 들어갔을 뿐이야. 네.
액센트가 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요. 좀 끝날 때 좀 더 재밌어요. 기대한 우리가 바보야. 어? 기대한 우리가 바보야. 우리 양경성님 한번 좀 멋들어지게 한번. 우리 정세민 씨는 귀를 누르게끔. 예, 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 같고 포근한 남자. 못한 사랑의 양경성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 아니, 그거 지금 연습해 가지고 오신 거잖아. 지금 백경희 씨를 베낀 거야. 흥미난 거. 누나 같은 그런 베낀 거야. 저분이 옆집을 커닝 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양경성님이. 현재 지금 투잡하시죠? 네. 노래도 하시고 시민의 발 네. 역할을 또 하시죠. 예,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미러를 옆을 자꾸 봐야 돼. 옆을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자꾸 옆을 보는 거야. 그럼 학교 갈 때도 컨닝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그거는 아니다 얘기해야지. 열심히 했죠. 그거는 아니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열쇠요 솔직하게 네. 얘기해야지. 아니 컨닝했다고 뭐 쓰나. 딱 스타일이 딱 보니까 컨닝 안 해주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벌써 딱 풍초에서 느껴지는 게 한데 조합하면은 보여줘야 돼. 다 묵직하시고.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시게 됐어요? 아 그런 거에는 이제 저에게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이제 간 어디가 안 좋았어요? 간 쪽에 지금 간 경변이 생겨서요. 아니 간 경변이 왔어요. 아 간 경변. 네, 그래서 봉사를 남은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좀 봉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요양병원 봉사를 한 2년간 다녔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곡도 하나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내버스 운전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 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했죠. 개인 사업? 예. 개인 사업 하시다가 시내버스 네. 운전으로 전향하셨다가 네. 하셨다가 간 경변 네. 진단 받으시고 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은데 남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파 보니 남을 또 아픈 사람을 또 돌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를 다니시다가 곡을 받으셨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 지금은 뭐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라고 하면 간 경변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까 경변상 그대로. 예예. 예. 호전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 뭐 간은 뭐 절대 좋아지지도 않고요. 뭐 그대로 현상 유지.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네,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간 경변으로 바뀌었죠. 술 때문에 간 경변 진단 받으셨는데 진단 받으셨을 때 거의 암성고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제가 남은 생을 좀 보답을 해야겠다 해서 봉사활동을 한 2년 하게 되었어요. 누구의 권유로? 아, 제 알아서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예. 스스로 요양병원 찾아가신 예. 거예요? 왜 하필 왜 노래로 봉사하실 생각은 있어요? 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좀 가수의 꿈이 좀 있어서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병원 가서 환자들한테 즐겁게 해드리려고 사람이 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경에 몰리게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나 다름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 네. 하시는 거. 예, 예, 그렇죠. 아, 이거 참 간 경변 이제 호전은 기다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 유지하고 계신다는 예, 게 이 노래 좋은 예. 마음 갖고 하시니까. 예, 그렇죠. 버스 하세요 아직? 예, 예. 지금 하시고. 예, 아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처음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아 저기 옛날 노래 차라리 꿈이라는. 오케이 몇 소절만 시작. 당신이 나와 만날 때 맹세하던 그 사랑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경석 씨가 예. 희망을 잃지 않고 예. 저도 그러고 따지자면 노래로 암 나섰어요. 백경희 씨도? 네. 암 환자셨다고? 네. 그래요? 무슨 암? 난소암. 어려운 암이다. 우리 어머니도 난소암인데. 우리 작은 아들이 세 살 때 그러고 셋째 가졌는데 급성암. 그래가지고 셋째 뛰고
난소 수술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쾌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완쾌됐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완쾌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이제 아들이 군대 가고 이게 자식 자녀들이 이게 엄마가 환자다 보니까 신랑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엄마만을 위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노래를 되게 쏙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픔을 알다 보니까 이제 노래 교실도 다니다 보고 또 노래 교실을 다니다 보니까 노래 교실 강사님이 노래를 참 잘하는데 봉사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작곡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작곡가 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제 노래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하기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었지만 노래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 우리 문소리 씨,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뭐가 근지러워? 뭐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데뷔하신 지 좀 꽤 되셨죠? 아니요, 저 이번에 김기범 작곡가. 자 영화배우, 자 영화배우 문소리를 착각했다 내가. 그렇구나. 영화배우 문소리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 에로 배우잖아. 아니야. 개념 있는 배우예요. 나 그분 착각이 있어. 나 저분 괜히 반가워했네. 괜히 반가워했어. 그래요, 우리 문소리 씨. 데뷔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됐어요. 갓 시즌이시네, 거의. 네. 그럼 문소리 씨는 네. 전에 무슨 일 하셨었어요? 전에요? 네. 전에는 그냥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근데 직장도 그냥 예사로운 직장을 다녔던 분 같지가 않아요, 비주얼이. 이거 너무 띄워주나? 비행기 그 시기. 하나같이 발음들이 안 돼.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그냥 패션 쪽에 있었어요. 그래, 패션 쪽. 옷 만드는 곳? 옷을 만드는 거? 네. 워킹한 게 아니고 옷을 만드는 거? 네. 워킹이. 재단도 했었고. 그렇지, 모델. 그럼 디자이너. 그 워킹할 때 그러면 이게 포즈 잡잖아요. 네. 그 포즈 한번 잡아줘보세요.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앉은 자세로. 앉은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잘 그만두셨네. 잘 그만두셨어요. 그렇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가수 생활을 짧게 하셨던 아니면 지금 살아오셨던 그런 기간 중에서, 세월 중에서 내가 이거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백경희 씨. 네. 에피소드라고는 할 수는 없고 노래를 하다가 긴장을 하게 되면 가사를 살짝 까먹어요. 그렇죠. 네. 누구나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래를 까먹다 보면 주위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것이 뭐뭐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짝 마이크를 옆에다가 관중석으로 이렇게 살짝 넘기면 대받아서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그 모마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에피소드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 본인 노래가 아니고 기성곡 부를 때.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날카롭네. 제 노래 갖고 그러지는 않죠. 본인 노래 갖고 했다가 관계에서 딱 되면 딱 되잖아. 그 전체가 갑분싸가 되는 거야. 갑자기 군기 싹. 저 여자가 도대체 날 뭘 시키는 거야? 갑분싸가 돼. 그렇겠죠.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글쎄요.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문소리 씨. 얼마 전에 한마음 축제를 갔었어요. 한마음 축제? 네. 네. 직장에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 가사도 까먹긴 하지만은 가사를 까먹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 하는 게 이게 나왔어요.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딱 까먹는 순간에 어머님 하더니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까먹고 문말을 시키고 내려왔는데 어머님들이 그 떡, 과일 이런 거를 많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무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박카스, 배지밀, 우유 같은 걸. 그런 에피소드가 즐거운 행복한 에피소드. 어머니 무대에서 어머니 한번 불렀는데 한번 이렇게 내려와 보니 먹을 걸 많이 주더라.
이걸 에피소드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먹을 거 주면 난 좋더라고. 근데 나 먹을 걸 안 줘. 나는 에피소드보다는 칭찬인 것 같은데 본인 칭찬. 본인 자랑이야. 그러니까. 그래 본인 자랑이야. 본인 이쁘니까 많이 아니야. 받았다. 어 백경희 씨 옳은 말씀하신 거야. 본인 자랑이야. 이런 건 혹시 노무사 쪽에서 혹시 고발 고소 같은 거 안 됩니까? 본인 자랑 너무 많은 거?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 자자찬인 거네. 딱 그러면 우리 정수민 씨는 지금까지 노무사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가장 남았던 만약에 그 노동자분이 계셨었다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입보 이런 또 이렇게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당연히 이렇게 국가적 정책 시책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업무적인 절차,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보상 절차까지 다 해주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에 손가락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 결국 보상을 받아서 스리랑카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근데 그 금액이 스리랑카 가면 수도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었어요. 본인한테는 그렇게 고맙게 하고 갔을 때 제가 좀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나도 만약에 여기서 잘리면 아파트 한 채 좀 이렇게 이 양반이 선발을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야, 야 정승민 씨. 자 유명 시향이다. 터치. 터치. 조광지처라는 그 저 곡을 특별히 본인이 김기범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총 세 곡 중에 예. 당신 곁으로 그다음에 조광지처 그다음에 미치도록 그리울 때 세 곡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랬었는데 예, 조광지처하고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예, 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니까 조광지처 이거는 꼭 제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 곡을 꼭 저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했던 해가지고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은 당신 곁으로라는 노래는 이제 좀 템포도 빠른 노래고 흥겹습니다. 근데 조광지처도 뭐 이렇게 느린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 쉽게 보면. 그 어디 방송국에 이런 노래가 있는 한번 틀어주십시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예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호응도가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사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조광지처를 갖다가 김기훈 선생님한테 곡을 의뢰한 이유가 있어. 내가 부인을 사랑하니까 이 곡을 주세요. 그게 아니야. 뭐요? 어차피 내무부 장관 소관이거든. 돈 결제는 가수는 하고 싶은데 이 돈은 내야 되겠고 음반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광지처 이게 살살살 꼬시는 거야 이게. 곡 좋다. 이게 당신을 위한 노래다. 그래, 당신을 위한 노래다. 이거 좀 그러니까 써라. 이거 좀 써라. 좀 써라 이거 좀. 이거 한 거야. 우리 PD님이 너무 정확히 이렇게 맹공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야. 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저희 와이프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불만사항 있을 수가 없지. 본인을 위해서 불러주는 건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가수 여러분들 저 음반 발표하실 때는 다 조광지처 원, 투, 쓰리, 포로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참 제목이 좋네요. 곡목이. 네. 조광지처. 근데 우리 양경성님은 못다 한 사랑이야. 이거 조광지처를 봤을 때는 참 이게 첫사랑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응? 이거 뭐라고 한 말씀 안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못다 한 사랑을 받게 된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혼자거든요. 아 솔로세요? 그래서 아직도 사랑을 못 해봐서. 아니 잠깐만. 순수 오리지널이세요? 아니면은? 돌솔? 돌아온 솔로. 돌솔은 또 뭐야? 돌아온 솔로. 아, 돌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못한 사람을 받고 돌아온 싱글? 아 그러셨구나. 또 이제 우리 선생님 제자분이 또 고향 후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작곡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뭐 노래 한 곡 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하나 해주셔서 고백할래요를 이제 했거든요. 고백할래요. 못다한 사랑을 할 사람 만나서 고백할래요. 딱 맞네. 고백이다 해서 사나이 내가로 바꿨어요. 사나이. 사나이 내가. 사나이 내가. 내가. 예. 사나이 내가. 사나이 내가. 사나이 내가. 고백할래도 안 돼? 그 두 곡을 받고 응. 세 번째는 이제 또 선생님께서 사랑의 아픔이란 곡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도대체 겪죠 좋은 그 사람 짝을 만나라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찬에는 그래도 아픈 뒤 맨날 아픈 사람이 또 아픔을 노래로 해가는가 그래서 또 가사를 또
제목을 사랑의 추억으로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추억으로 바꿔갖고 이번에 이제 편곡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 저분이 막판에 이게 말문이 터지셨네. 그러니까 막판에 아 그러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양경석 씨가 바라는 이상형 만약에 내가 아니 사람은요 나이 상관없어요 자신감이거든 바라는 이상형 이제 제 나이에 이제 그냥 혼자 아, 이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벗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벗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아니에요. 아 저분 정말 고집 세시네. 참 만나시라고 만나시지 진짜. 응? 그래서 만약에 굳이 만약 혹시 만난다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굳이 꼭 만나고 싶다면 우리 백경희 선배 같은 분 이렇게 옆집 아줌마 같고 포근하고 제가 이런 분이 뭐 제가 이 오빠를 아는 데가 오빠라게 조금이네. 양경석 오빠를 안 지가 한 5년이 넘었어요. 같은 요양원 봉사를 갔는데 오빠가 오셨더라고요. 그때에는 떨어서 마이크도 못 잡고 노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떨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나 노래 내내 동생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빠가 노래를 냈을까?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무슨 노래? 그랬더니 언제 한번 내가 들려줄게. 근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가슴에 딱 왔다더라고요. 그때에는 너무 순진하고 뭘 잘 모르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착 펴갖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도 또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쩌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게 되셨어요? 수상, 그 가요제 수상을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냥? 아, 이 곡이 자녀대 맞을 것 같다. 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였습니다. 문소리 씨, 네. 남자들 상처도 받으시고 살면서 힘도 많이 들었잖아요.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내가 참 가수로 데뷔 잘했다, 못했다. 만약에 평을 스스로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어머님께서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셔요. 뭐 가요무대도 뭐 공연 행사에서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제가 가장 어머님한테 효도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상을 하고 무대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올라갔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행사장에 모시고 왔어요, 같이. 뭐 관중석에 딱 모셔놓고 제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약간 치맥기가 있으시고 하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내려온 이유 그거고 그래서 그걸 제일 저는 제일 잘 행복으로. 아유 그럼 돈으로 두고 살 수도 없는 거야. 아유. 멋지다 우리 문소리. 그래서 우리 저희 김기병 저기 작곡가 선생님한테도 조언 노래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기성 가수들 노래를 몇 곡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장구를 좀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너머로 재주가 있으셨고 네, 그걸 좀 받았나 봐요. 조금. 타령 같은 것도 제 혼자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해서 타령 세레나 버전이 그래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약간의 네. 비주얼이 김세라나 네. 선생을 좀 닮았어요 타령 한번 좀 한번 해줘봐 타령이요? 어, 자 딱 두 곡 아 그 두 곡 두 곡씩이나 어 알았어요 두 소절이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두 소절 시작 짜증을 내어서 무엇이냐 성화를 부려서 무엇이냐 인생 일장 춤목인데 아니나 놀고 선무어들이 자 이번엔 세타령으로 갑니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작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 넌 꽝새 만순 전의 풍년새 산고곳이 무인 채 수림빛 좀 새더니 넘쳐
더 듣고 싶어 마음 같아서. 어, 아, 예. 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싶어. 군대에서 이런 노래를 해주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경로장인가 근데 찾아가서 엄마 면민 축제 같은 거 찾아가서 해드리면 지금 저희 시골에 가면 할머님들이 거의 60 후에서 80 초예요. 어, 그 이상으로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고령화. 그런 노래를 그래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아라 하셔요. 그럼, 그럼 맞아요. 흔해 빠진 이게 뭐 기성 그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옛날에 당신네들이 즐겨 부렸던 거. 예전에 그렇죠. 옛날에 이미자 선생님 곡들이나 동백아가씨 아니면 뭐 아씨 이런 거 네,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눈물도 흐르시고 또 어머님들의 한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던 분들은 많이 이렇게 승화 맞아. 절대 우리 양경성님은 저 어머님들 저 어르신들 앞에서 사랑의 아픔 같은 거 부르지 마세요. 아우셔. 절대 안 합니다. 요양원에 봉사를 가면은요 치매 환자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신곡 같은 걸 지금 기성 가수들 노래를 부르면은 네. 하나도 몰라요. 못 알아들으셔. 근데요 옛날 흘러간 노래. 그렇지.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면 그 치매 환자분들에게 묶어놓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탁 때려버리거든요. 묶어놨다고 뭘 하겠더니 풀어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 탁 때려갖고 뒤로 자빠진 적이 있었어요. 또 사투리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노래를 부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장단에 이렇게 반응을 와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흘러간 노래를 불러드리면 정말 좋아하셔. 지금 우리 기성 가수들 노래를 부르면 너는 노래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이래요. 아, 그런데 이제 옛날 노래를 이렇게 흘러간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아하셔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하셔요. 근데 이제 요양사나 모르게 보호사들 같은 분들은 또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렇지, 그, 맞아요. 어르신을 위한 봉사지, 요양사를 위한 봉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신나고 즐겁고 막 그런 노래를 그렇지. 좋아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 흘러간 노래를 그럼. 참 좋아하셔요. 그런 것 같아요. 돌아다니고 참 좋은 일 하시네. 정말, 정말 박수를 아끼면 좋아요. 자, 번치 또 이성훈 PD 번치 또고 8회 우리 백경희 씨, 그리고 정세민 씨, 문소리 씨, 양경석 씨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자리를 했어요. 자, 오늘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활동, 그리고 꾸준한 활동, 그리고 행복한 활동 하시기를 진심으로 저희 가라TV 그리고 또 저희 또한 마찬가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뿐
떠나다고 맹세한다고 당신 없이 살 수 없다고 가슴속에 살아 타오르던 불꽃이라고 바람에 갈 때는 들려도 이 여자는 흔들리지 않아 조별을 준대도 전화를 따준대도 내 사랑은 당신 하나뿐 사랑은 당신 하나뿐 많겠지만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얼굴이 제 아무리 예쁘다 한들 석달야를만 살아봐라 사람이 사람이더라 이 노예라 함께 한 사람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때로는 잊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좋아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랑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많겠지만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얼굴이 제 아무리 예쁘다 한들 석달야를만 살아봐라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이 노예라 함께 한 사람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때로는 잊이기도 하지만 날 사랑하는 당신이 좋아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랑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화장한 사랑 따뜻한 사랑 조강지처가 제일이더라
누가 보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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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면 어쩌나 숨지기며 몰래 한 사람 수근수근 속삭이며 좋아한 사람 하얀 밤 달이 볼까봐 까만 밤 별이 볼까봐 몰래 몰래 사랑한 사람 두근두근 두근 가슴만 파래 콩닥콩닥 사랑이 파네 황홀한 사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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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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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같아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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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면 어쩌나 어쩌나 누가 볼까봐 누가 할까봐 숨지기며 몰래 한 사람 수근수근 속삭이며 좋아한 사람 하얀 밤 달이 볼까봐 까만 밤 별이 볼까봐
나를 보면서 이런 말 처음이야 눈물이 난다 쉴 새 없이 손 내밀어도 너의 미소 바람처럼 흩어져 잡을 수 없다는 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지금은 알지 못하고 널 향한 내 사랑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죽이만 한 사람 하늘을 찌를 듯 커가는 사람 아직도 못 다 살아 하늘을 찌를 듯 커가는 사랑 아직도 못다 살아